안녕. 오늘도 예쁘시네요. 안녕 이뻐 이뻐. 그 뭐냐, 나 오늘 방송 좀 늦었지. 뭔가 일이 있어서 늦었는데 이거 이 글 귀여워서 바로 머리도 안 하고 켰어. 호아. 동엽이님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아니 꼬잉이 이렇게 달기 있냐? 보고 싶음. 너무 귀엽잖아. 머리 하는 방송을 해보시죠. 덜 말랐어 아직. 덜 말라서 그냥 켰어 짜증나서. 내가 이거 하려고, 이거 염색을 하려고. 팔로우 감사합니다. 이거 일주일 전에 왔거든? 일주일? 한 5일 전에 온 건데 아직 뜯어보지도 않았어. 앞머리 보시피 이거 저번에 한 거 다 덮었던 거거든? 호코야 너도 안녕. 호하. 감사합니다. 동엽이님 1000원 고마워요. 코코가 쳐다보네요. 코아 코코야 예쁘지? 이렇게 덮으려고. 어차피 달라지는 건 없어. 그냥 이 색깔로 한번 정리가 되는 건데. 어? 먹을 거야? 내일이나 모레. 모레 내일이나 모레 내가 염색을 해요? 미안. 미안. 여자 시청자 맞나? 여자 시청자 많으면 머리하는 영상 보여줄 수 있는데. 나는 머리, 긴 머리를 고집하는 게 되게 금방 되거든. 나 고데기 한 5분 만에 머리 그렇게 풀세팅 빵 할 수 있어. 아니 태비드랑 LK님 나랑 같이 게임도 해봤잖아. 언니라니. 덜렁덜렁 덜렁덜렁이잖아. 보고 싶어요. 저는 고데기 하는 거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래 이런 사람도 있다고. 내가 저걸 원했다고. 너무 귀신 같으니까 보여줄게요. 기다려보세요. 근데 이게 28인가 30인가 그런데 조금 두꺼운 편이야. 30이 맞는 것 같은데. 내가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쓰다 보니까. 안녕하세요. 오늘은 걸봉. 엔지. 목소리가 너무 간사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늦어서 미역 머리로 온 김에 머리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. 보여줄게. 이렇게 반으로 나눠 일단.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들은 여기만 해도 예쁘거든? 그래서 나는 긴 머리를 고집하는 거야. 여기까지 하려면 조금 힘든데 여기만 머리를 하면은 거의 5분 만에 완성할 수 있거든? 지금 32분이야? 이렇게 해서 이거를 거의 한 4등분으로 나눌 거야. 일단 제일 밑에 한 덩어리를 잡고 이렇게 감아. 안녕하세요? 이거? 감아서 기다려. 고데기 열 들어온 걸 냄새로 맡아. 그 다음에 이렇게 됐지. 그냥 기다려.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나눠. 4등분 하는 거거든. 안녕하세요. 오자마자 머리하고 있어서 미안해요. 이렇게 해서 거의 두 바퀴? 아이고 놓쳤으면 하네. 당황하지 말고 다시 감아. 이렇게 불면 더 빨리 돼. 식히면서 왜 그래. 이렇게 꼬아졌지? 버려. 뒤에는 예쁘게 안 해도 돼. 나도 머리를 많이 해봤는데 뒤에는 신경 안 써.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꼼꼼하게. 여기는 두 바퀴, 한 바퀴를 감고 그리고 한 바퀴 더. 이렇게 두 바퀴. 그렇게 안 상해. 한 10초 정도까지는 괜찮아. 막 20초 덜면 힘들고. 그리고 머리는 사기도 좀 괜찮아. 어차피 고데기 매일 하면 되니까. 자 여기서 또 밑에 두 바퀴 돌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1분이 지나갔네요. 32분에 시작했으니까. 나도 숨 많은 편이야. 근데 4등분 나누면 할만해. 4등분이라도 조금 두꺼워도 됐지. 그리고 이쪽 편 바로 시간을 재고 있으니까 빨리 할게요. 반 나눠서 또 반 나눠서. 이거 내가 말 설명해서 그렇지 원래 되게 빨리 하거든. 근데 방송 키기 전에 사실 5분이 뭐야 금방 해. 하나 둘 셋. 아니야 너 건들면 뜨거워. 이렇게 놔두고 다시 여기다. 그리고 여기도 두 개로 나눠서. 그래 나 숨 많은데도 되게 금방 한다니까. 여자분들 아, 저 숨 많아서 너무 힘들어요 하는데 이거 그냥
가볍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까지 감아가지고 끝부분 안 했으면 조금 더 돌려줘서 이렇게 해서 식혀. 됐지.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덩어리. 아니야 쉬워. 그냥 머리 위에는 생각하지 마. 일단 끝에만 두 바퀴씩만 말아. 끝에서 두 바퀴. 머리할 때 코코 뭐 하냐고? 뭐해? 됐지.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디자인 들어가는 거야. 딱 여기까지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이 라인이 예뻐야지 예쁘거든? 시작하는 여기 라인이. 여기를 잡고 약간 위에서부터 아 뜨거워 뜨거워 놓쳐. 이렇게 감아줘. 그냥 감아. 중간 머리가 더 오래 걸 수 있어. 길어서 더 편한 것도 있다. 됐지. 그 다음에 반대쪽 이렇게 해서 감아. 됐지. 하나 둘 셋. 너무 세게 됐는데? 풀어. 이렇게 너무 세게 되면 안 걸렸다. 32분에 시작했는데 지금 36분이야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조금 잡아서 그냥 네. 근데 저는 좋은 게 앞머리에 저 영상 뭔지 알고 딱 끼워서 여기 앞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해요. 잡을 수가 있어요. 앞에 그러다가 요거를 살짝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아우 이거 아니에요? 이 느낌 예 약간 다른 머리처럼 약간 다른 예 너무 잘 나온 짜잔 짜잔 미역이 없어졌네요. 이렇게 머리를 거의 4분 만에 완성할 수 있다니까. 근데 이제 볼게요. 그치 겁나 예쁘지? 아니야 나도 풀린 게 더 예뻐. 나도 여기서 내 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빗질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더 풀린 게 더 예뻐. 지금은 너무 미용실 머리고 여기서 조금 풀려야지 자연스럽게 돼. 지금은 너무 과해. 나는 이거보다 다음날이 더 예뻐. 그래서 머리 안 감는 거야. 걸프 미용실 끝? 방제 좀 바꿔주실래요? 애기님 방제 좀 바꿔주세요.